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철보입니다. 남자의 성욕과 발기력은 20대 중반경을 정점을 찍은 뒤는 누구나 서서히 감소합니다. 정관 수술은 대개 두 자녀 정도를 본 뒤에 하는 수술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결혼 후 5 내지 6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아무래도 신혼 때 비교하면 성욕이나 강직도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 하는 수술입니다. 성욕은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관 수술은 정자가 지나가는 길만을 막는 것이지 남성 호르몬의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낭 쪽에 하는 수술이므로 발기신경이 지나가는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통증이 심했고 그로 인해 한달 정도 힘들었다면 아무래도 성관계 각기가 다소 꺼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비뇨기과를 가서 피검사나 초음파 등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발기 유발제 등도 적절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